듀얼 타임라인 작업으로 영상 편집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. 뉴 아이템 클릭하고 시퀀스 선택하고 OK 해서 시퀀스 만드시고요. 1번 소스를 트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. 시퀀스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. 다시 뉴 아이템 클릭하고 시퀀스 선택하고 OK 해서 두 번째 시퀀스를 만들게요. 두 번째 시퀀스에는 2번 소스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3번 시퀀스와 4번 시퀀스 두 개가 존재하고요. 이와 같이 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. 이때 듀얼로 타임라인을 작업하고 싶다면 탭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하단으로 이동합니다. 타임라인 하단에 이와 같이 마른 목골 파란색으로 나타났을 때 마우스 포인터에서 손을 뗄게요. 그러면 이와 같이 듀얼 타임라인으로 영상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단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자르고 삭제하도록 할게요. 인디케이터를 자르고 싶은 첫 번째 위치에 놓고 Q 키를 눌러서 잘라버리고요. 인디케이터를 다음 자르고 싶은 위치에 놓고 W 키를 눌러서 뒤쪽을 삭제하도록 할게요. 이렇게 편집된 클립은 상단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즉, 하단 타임라인에서 클립을 편집하고 상단 타임라인으로 배치해서 완성을 하시면 영상 편집 작업 속도가 향상이 되겠습니다.